겁나 맛있다 진짜. 가자 봐봐. 이게 저 광안리 이무입니다, 여러분. 광안리에도 맛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딱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안리 동편, 광안리 서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가 제작비가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한 편이라도 더 말아야 돼요. 그렇죠. 말아. 부산하면 정말 추억이 너무 새록새록해요. 나의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고급 정보에 따르면 서울 보석함이랑 부산 보석함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진주, 부산은 다이아몬드. 이제 곧 여름이 옵니다. 이 광안리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에는요 근육질의 부산남들이 비치발리볼, 서핑, 조깅. 형한테는 약간 부페 같은 느낌이네요? 눈이 호강하고 그런 거예요. 동쪽 광안리를 맛보고 나니까 네. 야 이쪽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언양불고기집 너무 맛있습니다. 언양불고기집 또 하나 장어찜. 장어 땡 장어구이 아주 유명해. 아주 유명해. 어 잠깐만 형 여기 가발 벗어놨네. 쓸데없는 가자. 알겠어. 출발. 출발. 안녕 광안리 안녕. 어 안녕. 자 맛집 추천. 맛집 너네 여기 직원이구나. 아, 어 부산 분이세요? 오, 잠시만, 안녕하세요. 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산책? 네, 산책하세요. 결혼 몇 년 차세요? 16년. 16년. 부산 남자랑 사는 거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무뚝뚝한 친데라라는 게 부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을 잘 안 해. 근데 뭘로 한다? 돈으로. 돈으로. 짜고 반짝이는 거. 점심 식사 하셨어요? 네네. 뭐 드셨어요? 소고기. 소고기요. 아, 이거 봐. 우리는 오면 밀면 돼지국밥 뭐 이런 거 찾잖아. 부산 분들은 부산의 그치. 맛집을 다 알고 계시죠. 광안리의 맛집은 좀 알려주시면. 언양불고기. 언양. 아, 다 찾아봤습니다. 살살 먹어요. 언양불고기 말고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요? 고마대구탕 자주 가요. 고마대구탕.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와. 자, 커플 일로 와봐요. 일로 와요. 아, 어디서 왔어요? 대안이요. 대안? 네. 근데 니네 왜 부산 여행을 왔어? 저녁 여행으로. 어, 잠깐만, 저녁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말년 휴가예요? 저번 주 목요일 날 했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 했대요. 오, 다 기억하고 있어. 너 진짜 잘해줘야 되겠다. 진짜 잘해줘. 광안리에서 밥을 먹었어. 뭐가 먹었어. 제일 맛있던가요? 낙곱새예요. 개미집. 프랜차이즈야? 네. 아, 태안에 그러면 제일 맛있는 건 뭡니까? 해물.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맛조개를 이쪽 거를 먹고 자랐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맛조개는 태안이 제일 맛있어. 네. 맛조개 네. 그 탕 이런 거에 네. 청양 고추를 넣으면 너무 칼칼하면서 그렇죠. 맛있고 조개가 딱 일어서져요. 쭉. 맞아요. 고개를 그냥 딱딱이 쓰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분이세요? 아니 다 놀러 왔어. 딴 데서. 부산 사람 같이 안 생겼잖아. 어디서 왔어요? 광주에서 오셨어요? 다 다른 데서 왔는데 제일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곡성, 보성 이런데? 아, 광주가 제일 큰 도시야. 오케이. 남원, 춘향이, 춘향이. 아, 아니 네 분이서 어떻게 부산 여행을 하셨어요? 친구들끼리, 대학 친구들이 남편들이 다 있을 텐데 남편도 와요. 야 결혼 한 몇 년 차씩 하신 거예요? 10년 차. 커플이세요? 네. 결혼하셨어요? 선배님들의 조언이에요. 잘 들어요. 남편 잠깐 내보내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너무 행복해요. 그치?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뭐가 제일 기억납니까? 조세호. 아, 조세호. 원효가 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멋은 낸다고 이렇게 3층 탑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모짜렐라 치즈를 계속 올려. 한 판 먹으면 느끼해. 아닌가요? 나만 느끼했나? 나는 그 녀석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안녕하세요. 아, 가족 한 가족이야? 부산 분들이세요? 네네네. 오, 광안리 맛집 하나만 빨리 추천해줘요. 우리. 언양불고기 여기 많이 가요. 언양불고기. 언양불고기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지. 줄 서 있고 막 그래요? 지금은 커서가지고 많이는 안 쓰는데 옛날에 많이 썼었어. 뭐 좋아해? 부산에 피자 맛있는데 어디야? 이재모 피자. 아 이재모 피자. 서면. 어. 일요일은 안 해요. 사장님이 이렇게 제모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기야 언양. 언양 잠깐만. 어. 아. 어, 여기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안녕. 뭐지? 맛있어? 제 백김치 한 번만 보여줘. 문 잠깐만 열어봐봐. 그래. 아 열린다 열린다. 우와. 죄송한데. 잠깐만. 우리 무슨... 야 접시가 안 나와. 감옥인가요? 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지. 물고기에다가 달콤 진짜 맛있구나. 아. 지금 저기서 아우. 오, 어머. 얘들아 진짜 짱이야. 맛있지. 와, 고기가 기름진데 백김치가 약간 레드썬이야. 딱. 뭐 더 남은 건 없죠? 네. 이 한 입의 감동이 너무 세네. 여긴 또 뭐야? 여기야, 여기야. 어, 이 집이 이 집이야? 관계가 어떻게 돼? 아, 먼저 우리 자초로까지. 안녕하세요. 쓰러집니다. 와. 여기 근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실은 막 우리가 소개 안 해도 되는 집이에요. 워낙 잘 되는 집이니까. 워낙 잘 돼서. 근데 너무 맛있었어. 어머 어머. 저는 아? 형. 식당에 가면 말이죠. 어. 직원분들이 드시는 직원밥이 스탠밥이에요. 엄청 맛있습니다. 직원밥이 제일 맛있죠. 예, 스탠밀이라고. 곱창김이네? 네. 어머. 나 여기 저희 샌드위치하고 같이 가. 자 이렇게 형 하는... 우선 먹고 있어? 여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아 숙성하시는구나. 고기 진짜 좋은 거 쓰시네. 네. 홍석철 그만 먹어! 사장님 이 집은 여기가 원래 시작은 아니에요. 시작이 어디죠? 언양. 언양. 언양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언양 불고기인데 여기가 원래 유명 검증된 맛집이니까 그렇죠. 원조 부산집 본가 빼고 광안리 진짜 아 이 집 가면 맛있더라. 줄도 서 있고. 맛있는 집은 요 밑에 내려가면 돼지 껍데기. 어? 술을 너무 많이 사요. 거기는 젊은 애들이 핫플레이스 뒷골목 바로 뒤에. 이름이 뭐예요? 초필살? 초필살.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아, 여기 초필살. 어, 그러네.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 있어. 아직 손님은 있는데. 와. 야, 이게 껍데기인가 봐. 구경해도 돼요? 와. 야, 얘네 칼집이다, 이거 다. 오. 어떻게 한 입. 어, 저희 두 개 시켜가지고. 만 아. 형. 안 먹어도 돼. 오. 나 이때 또 강한 거 좋아하잖아. 우와. 여기 먹고 가자. 우와. 점장님? 혹시 근데 저희한테 고기를 조금 내주실 수는 있어요? 네. 한입 먹어볼까요? 네. 뒷고기를 처먹처먹 하러 왔어요. 부점장님? 제가 딱 봤는데 얘는 볼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덜미, 얘는 목항정, 그 다음에 얘는 돈설 까지는 맞췄거든요? 이게 설아살, 저 밑에 있는 이게 콧등살. 콧등살! 돼지가 등치가 이만큼 있잖아요. 이 살들을 놔두고 머리, 얼굴 근처에 있는 살들을 굳이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식감과 특수 부위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또 맞아요. 메리트가 있어. 아... 원래는 여기에 이제 목살, 삼겹살 다 보내고 얘네들이 더 맛있어서 뒤로 빼먹어서 뒷고기인 거예요. 껍데기는 뭔가요? 기존 껍데기는 지방이 없잖아요. 그... 지방 껍데기를 아예 받아와가지고 와... 저희가 삶아서 직접 작업해서 여기가 지방이라 그런가 봐. 아, 아... 보니까 칼집이 완전 아... 이거 손으로 넣는 칼집이에요? 네, 지금도. 와... 대박. 뭐부터 구워먹으면 맛있을까요? 맞아. 아 껍데기 먼저요? 어우 아. 네네. 아 맞아요. 이래서 눌러. 눌러. 그렇지? 이래서 눌러. 야우. 우리가 여기 추천받아왔거든. 제대로. 와. 아니 평상시에 줄이 얼마나 서 있어요? 5시에 오픈인데 한 5시 10분쯤 되면 대기 100개 정도 걸려요. 100개? 와. 갔다! 이 정도면 뭐 SS라 생각하지 뭐. 네, 지금 여기 보면 벽에 이게 뭔지 아세요? 껍데기 구우면서 지방 튀어가지고. 와 대박이다 이거. 야 와. 아름답다. 꽃이 펴.
뷰티풀 뷰티풀. 와 대서 한 병만 주세요. 도저히 낮수를 넘어갈 수가 없다. 아, 앞으로 지방은 원일이 혼자만 가는 걸로 합시다. 와 저는 아 스바 이게 얘가 더러럭 하고 걸려. 와우 언약식도 맛있었겠지만 처음 먹어보는 맛을 먹어야 돼요. 야 부산분들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명란에다가 마늘 간 거를.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어떻게 소스 안 찍고? 반 가글포. 내가 평소에 먹어본 돼지 껍데기 중에 최고지. 1등. 원래는 난 껍데기를 싫어했어. 굳이 이 비계 부위를 뭐하러 먹냐. 근데 지금 이거 완전 차원이 좀 다르네. 껍데기를 한 단계 위로 딱 하고 올려놨어. 먹어봐야 돼. 미식은 경험이야. 예술이지. 와 껍데기 그 콜라겐의 녹진함에 돼지고기 기름이 튀겨져가지고 바삭한데 입에 들어가면 쫀득쫀득하게 씹혀.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딱 하고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미친 껍데기 맛은 봤고요. 요거 굽는 거는 덜미살. 덜미살. 볼살. 오 색감 돼지고기가 야 아삭아삭한데 쫀득쫀득해. 이게 돼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접히잖아요. 덜미살인가요? 이런데 다 덜미살이야. 막 움직여서 근육이 왔다갔다 이렇게 돼있어. 근육마다 식감이 다 다른 게 한 입에 들어가가지고 쫄깃쫄깃 아삭아삭 씹히는 거. 너는 어떤 분께 돼지에 대해 전문가야? 내 사촌 동생들이었어. 어머 보여산. 보여산 특유의 육향이 있어. 와 진짜 잘하는 집이다. 여기 보여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숙성해요? 근데 왜 이렇게 부드럽지? 얘는 뭔가요? 돈설. 그리고 얘는 이제 목항정. 어우 항정 너무 아름답다. 항정을 칼집을 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살짝 칼집을 내서 펴야 돼. 그래야지 항정을 안에까지 고루고루 다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항정. 와. 어? 고기 어디서 가지고 오냐? 어? 네가 잘 구워서 그러니? 고기가 좋아서 그런 거지. 사과 씹는 거 같아. 서걱. 목항정이 그 느낌이 난다라는 거는요, 이 고기는 숙성이 안 된 초신선육이라는 뜻이야. 이 집은 초신선으로 밀어붙이는 집이야. 너무 오랜만에 신선육 맛집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다. 위에 올려진 돈설. 돈설 나 첫 경험인데. 약간 이런 거야. 어메 돈설 첫 경험. 아니요. 경험인데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너무 좋아. 참아야 되는데 모르겠다. 나를 던진다. 형 진짜 최고지? 야 닭똥집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뻔했어. 근데 닭똥집보다 훨씬 부드러워. 닭똥집 잘못 먹으면 살짝 비릿하잖아요. 근데 얘는 비릿한 거 일도 없고 결결이 잘 찢어져. 목근육으로 꽉딱 잘 눌러봐. 예술이다. 이거는 콧등살, 설화살, 혀 밑에 살. 돼지 부위가 이렇게 다양할 수가. 윗지방에서는 이런 게 좀 많이 없을까? 이제는 좀 생겼는데 그 고기가 다 어디서 가냐면요 부산에서 올라가거든. 돼지고기 다루는 데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니까. 저 테이블 홍경선 매니저, 지준배 매니저, 우리 작가님 아예 내려놓고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먹다 지친다.
형 내가 완벽한 타이밍에 형한테 쥐어줄 테니까 고트 딱 입에다 넣으세요. 알았어요. 콧등살입니다. 드셔보세요. 콧등살을 처음 먹어봅니다. 네. 처음만 힘들 뿐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돼지 특수 부위. 우와! 콧등살은 콧등살이다 역시. 설명 불가다. 내 코도 찡긋찡긋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하고 있어 지금. 와, 이 쫄깃한 뭐야? 근막이 이렇게 똥똥똥똥똥 들어가 있어서 닭고기 허벅지살 식감인데 돼지고기 맛이야. 자, 이번에는 설아살. 형 밑에. 밑에 살. 삼겹살 맛이 나죠. 삼겹살. 알고 먹잖아요. 그러면요 식감별로 맛들이 다 느껴져요. 오늘은 정말 신선한 돼지고기 머릿고기를 이 집에서 다 먹은 거라고. 와,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양념게장을 이렇게 먹으면 기가 막히. 기가 막히. 이러면은 고깃집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양념게장 진짜 맛있어. 형 나랑 진짜 되게 비슷하구나. 이런 데 가서 그치, 그치. 형은 남자를 좋아하고 나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개 중에서도 숙회가 맛있더라고. 수박. 그리고 여기에 돈살 하나. 그리고 겁나 맛있다 진짜. 와, 잘 먹었다. 우와, 뒤에 벌써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뭐야? 저녁 손님? 여기 대박집이네. 어떤 게 감동을 줬는지. 나 돈설 맛에 깜짝 놀라. 와, 신선하니까 돈설이 비린내 안 나고 너무 맛있네. 교과서대로 공부하고 싶어 이 집에 와 라고 하시고 싶어. 와, 부산 광안리에 와서 이런 껍데기하고 특수부위를 먹을 줄이야. 처음 먹는 초심자들한테도 낯설지 않게 그 식감을 기가 막히게 잡아먹었어. 맞습니다. 첫 경험을 잘못하잖니? 많이 아파. 첫 경험 황홀했어.